오늘은 이거 필름 카메라 스캔하러 갈 거예요. 그동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서 스캔을 하러 가지 못했어요. 그래서 요즘 시간도 많기도 하고 조금 여유로워가지고 스캔을 하러 갈까 하는데, 그때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었었거든요. 풍경부터 해서 그리고 또 저희 그리고 약간 좀 사물 같은 것도 많이 찍었는데 어떤 사진이 담겼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지금 그럼 하러 가볼게요. 뿅.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음료입니다. 바로 따뜻한 물. 제가 감기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. 여러분도 따뜻한 물 꼭 드세요. 지금 사진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저 이거 필름 스캔 하러 왔는데.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이태엽이요. 전화번호는 맞죠? 혹시 이거 오늘 맡기면은 네, 오늘 네. 아 내일 내일 나오나요? 이메일 여러분, 드디어 필름 카메라 제가 며칠 전에 스캔을 맡겼잖아요. 그 사진이 드디어 왔습니다. 하루 동안 정말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저는 말레이시아 갔었을 때 풍경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풍경 사진은 하나도 안 담기고 검정색만 담겼어요. 그냥 암흑. 그리고 저 말고 멤버들을 제가 많이 찍었더라고요. 그래서 못 쓰는 것들은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제가 몇 개 추려봤는데 이 중에서도 몇 개 더 추려서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가시죠. 여긴데? 그 많던 사진을 12장으로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. 첫 번째 사진은 러브형이랑 밀인데 밑에서 찍었는데도 되게 귀엽게 뭔가 오? 이렇게 찍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넣어봤습니다. 두 번째 사진은 전데 이때 약간 좀 포동포동했었나봐요. 저랑 라인이 그리고 여기 규빈이 형인가요? 규빈이 형이 누워있네요. 그리고 뭔가 멤버들이 되게 재밌게 글씨 쓰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화기애애한 저희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. 이것도 또 귀여운 미리 그리고 또 규빈이요 리에요. 리에요 턱선 보세요. 장난 아니죠. 칭! 무언가에 되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봤는데 여기 비행기를 그리고 있었어요. 근데 저를 약간 좀 길게 찍어주시고 싶었었나봐요. 그리고 꽃밭에 있는 저 좋은 추억을 카메라에 담아놓고 또 이렇게 사진으로 받고 또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이때가 너무 그립기도 했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너무 좋은 추억들이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팬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지 못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더 아쉽고 더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한국에 계신 팬분들과 그리고 해외에 계신 팬분들과도 정말 소통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면서
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많이 쌓아가고 싶습니다, 여러분.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항상 몸 조심하시고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. 아프지 말고 기다리기 약속. 끝.